얼마나 힘들어. 네. 네, 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이즈럽이라는 신곡을 들고 요즘에 활동 중인데요. 저희 이즈럽은 2월 16일에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방송과 라디오 출연 등등 많이 활동을 하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즈럽도 많이 스트리밍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관계 쪽에 계신 분들 보니까 거의 국내 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또 여행 오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치크에들도 국내 활동뿐만 아니고 해외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활동도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치크엔젤은 단체 저희 멤버끼리도 활동을 하지만요, 개개인 활동도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 곡이 나오더라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치크엔젤 좀 힘들어도 마지막 앵콜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즈럽이라는 우리 치크엔젤이 쇼케이스 무대인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앵콜 가능할까요? 예! 나는 앵콜을 원한다. 좀 크게 외쳐주세요. 시작!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즈럽 한 번만 더 네, 힘들어도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쇼케이스 이즈럽을 마지막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크엔젤 이즈럽 쇼케이스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